최성재 통역사가 공식 석상에서 조금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최성재 통역사에게 입덕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럿 크로서스, 네로 안녕하세요. 브리치 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요즘 봉준호 감독의 최성재 통역사, 샤론체로도 알려져 있죠. 정말 엄청난 인기와 화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신문기사를 뭐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신에서도 최성재 통역사에게만 집중 조명한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화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최성재 통역사가 순발력 있게 정말 무슨 로봇가 하는 것처럼 실수도 없이 이렇게 통역하는 영상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성재 통역사의 조금 더 인간적인 면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러면서 같이 영어 공부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통역사가 공식 석상에서 조금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최성재 통역사에게 입덕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ng,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re becoming very famous for, yeah. for working with Bong. Yeah. 네, 여기서는요. 그 최성재 통역사가 그동안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또 정말 센스 있게 통역을 하는 모습만 많이 봐왔는데 좀 뭐랄까? 20대 중반의 그 풋풋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났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수줍어하고 이런 모습이 또 굉장히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서울의 구석에서 평소처럼 열심히 영화를 찍을 때. So when I was filming this film in the corner of Seoul, as I've always done, I never imagined something like this to happen. 좋은 문장 또 보여줬는데요. So when I was filming this film in the corner of Seoul이라고 했어요. In the corner of Seoul. 자, 이렇게 corner라는 단어는 i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살면서 많이 쓰게 될 표현이기도 해요. 특히 직장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실 때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또는 뭐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corner라는 말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전치사가 뭐다? in이다. 그리고 방금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자, 요 부분을 영어로 하는 걸 좀 알려드리자면 in, 전치사 in을 쓴다 그랬죠? in the top right corner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가리키면서 so up there in the top right corn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top right, right top 이거 순서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이 바람 부는 방향을 얘기를 할 때 북동풍, 남동풍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북남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동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스크린을 가리킬 때도 똑같아요. 순서가 먼저 위아래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좌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최성재 통역사가 corner 하고 in을 쓰는 걸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top right, bottom left 위아래부터 얘기하고 좌우 얘기해서 프레젠테이션 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영화를 함께 해준 모든 배우와 스태프 또 우리 그 제작사 또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 deeply thank all my actors, the crew members, and the studios and companies that worked on this film. She's really amazing. I don't know how she can do this. And yeah, perfect translator in the world. Yeah. She really destroyed the language barrier. Yeah. Thank you. And yeah. Thank you. And yeah. Thank you. And 아니, 최성재 통역사가 이렇게 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되게 인간미가 있고 또 자연스러워서 너무 매력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봉 감독이 여기서 destroyed the language barrier 라고 말을 했죠. 자, barrier 같은 경우는 장벽이라는 그런 뜻으로 쓸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entry barrier 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거. 진입장벽을 낮춘다 해서 그냥 lower 되게 쉽죠. lower the entry barrie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remove 라든지 아니면 break down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사실 remove나
breakdown 같은 단어 이거 가지고는 좀 본 감독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나 답답하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language barrier를 그냥 깨부숴줬다, 속 시원하게 깨부숴줬다라는 의미로 destroy란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본 감독의 단어 선택도 여기서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And Sharon here has become a bit of a fan favorite. She's yeah. been with you translating. I know she has a huge fan though. I know you do, Sharon. I know you do, Sharon. I know you do, Sharon. 이걸 아마 본인이 번역하려면 좀 쑥스러울 텐데 샤론 덕분에 이렇게 모든 캠페인이 잘 굴러갈 수 있었어요. It's very embarrassing to translate, but he said that thanks to me, this campaign has been a smooth journey. 네, 이렇게 외신에서도 이 최성재 통역사의 어떤 인기와 또 화제성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렇게 마이크가 최성재 통역사에게 직접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성재 통역사가 썼던 표현 중에서 하나 뭐가 있었냐면 smooth journey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유사 표현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smooth sailing이라는 표현입니다. smooth sailing 말 그대로 순 항이라는 뜻이에요. 뭐 난항, 순항할 때 그 순항이죠. 자, 이 표현을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But things haven't always been smooth sailing. 늘 순항은 아니었어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But things haven't always been smooth sailing.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연애를 하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Love isn't always smooth sailing. 하면 야 사랑이 원래 이렇게 좀 쉬운 게 아니야 이런 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태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막 겪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좀 괜찮을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From here on, it's gonna be smooth sailing. From here on, it will be smooth sailing.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야,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순탄해질 거다, 힘내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최성재 통역사, 거의 뭐 통역 기계 같은 이 최성재 통역사의 좀 인간적인 모습, 좀 수줍어하는 이런 모습, 좀 그 20대 중반이 가질 수 있는 그 풋풋함, 좀 순수한 매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 주변 분들과 많이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day, Other Side. I know you do, Sharon. I know you do, Sharon. I know you do, Sharon.